안녕하세요. 낙스 뉴스 유하늘입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 시간에는 조지아에 사는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위인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유입니다. 오늘 만나볼 위인은 바로 서재필 박사입니다. 서재필은 1864년도 전라남도 보성군에 태어나 7살에 양자로 입영되었고 매우 똑똑하여 서울에 있는 외삼촌댁에서 공부도 했어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리가 되었고 관리가 되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서재필은 관리가 된 후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과 함께 개화파라는 모임에 적극 참여를 했어요. 왕의 뜻이 아닌 백성의 뜻에 따라 이끌어진 나라, 즉 공화국을 만드는 꿈을 키웠어요. 1884년에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21살에 일본으로 첫 번째 망명을 했어요. 일본에서 선교사인 헨리 루이스를 만나서 서로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조선의 변화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유학을 꿈꾸고 1885년 6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처음 미국에 온 서재필은 언어 장벽으로 힘들게 일자리를 구하여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그 후에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해리 힐맨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2년 후 1888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어요. 재밌는 사실! 서재필의 영어 이름은 서재필을 거꾸로 발음해 필재서에서 필립 제이슨이 된 것입니다. 시민권을 딴 후 1889년에 국가 공무원 자격 시험을 보고 통과해 한인 최초로 공무원이 되었어요. 일도 하며 밤에는 의대 공부를 해서 의사도 되었지요. 그 후에 뮤리엘 암스트롱과 결혼하고 그해 1894년에 서재필의 박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에 돌아가 했던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1896년 4월에 국민과 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의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해 7월 한국 최초의 사회정치단체인 독립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 국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독립문을 건축했어요. 세 번째, 만민공동의 집회를 열었는데 국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든 집회였어요. 의회를 만들고 싶었지만 나라의 반대가 심해 미국으로 추방당했어요. 서재필 박사는 50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많은 강연과 강의를 다니며 매우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모든 강연의 주제는 늘 민주주의였지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매우 기뻐했어요. 하지만 남북 통일 정부가 세워지지 않아 많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며 한국의 독립운동에 힘썼어요. 그리고 1951년 1월 5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돌아가셨어요. 서재필은 자나 깨나 나라 생각과 민주주의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수고하신 분이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서재필 박사라는 분을 알게 되었는데 참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분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따라갈 수 없겠지만 저도 Korean American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낙스 뉴스 유하늘이었습니다.